안녕하세요. 골프유TV입니다. 골프유TV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한줄기 햇살에 머무르기다 그렇게 그리운 마음만 내가 떠나간 그길 위에 이렇게 남아 서 있다. 사랑이 피고도 오늘 하루 눈을 감는다. 괜찮아, 남들과는 조개 나홀로 잠들고 다시 오는 아침에 눈을 뜨면 고프다. 두렵지 않다면 다시 자라나는 하루를 거친 파도가 날 집어삼키지 않게. 이젠 눈이 부시던 나를 기억. 그대는 그 순간 하나로 살 테니 다시 한번 나를 안고. 제발 놓지 말라고, 내 손을.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지. 우리 이렇게 헤어지면 언젠가는 또 다시. 다시 한번 나를 안고. 제발 그러면은 일단은 좀 기분 업을 위해서 우리 기분 업을 위해서 내일 병원 갈 거다. 자, 어디 필 때 제가 먼저 원영님이 이쪽에서 볼을 친 게 그린이 아닌 이쪽에서 볼을 쳤을 때 원영님이 올린 거야. 나 원영. 아, 여기서 어프로치란 거야. 근데 어프로치는요, 그냥 샷이에요, 샷. 무슨 특별한 이유는 아닙니다. 그린 안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린 밖에서 있기 때문에. 자, 얘가 공을 때렸어. 착, 얘를 딱 때리고, 딱 때리고, 올린 거야. 자, 근데, 원래 온이 돼 있던 원래 온이 돼 있던 원영님이
얘를 맞고 에라이 하면서 이 바깥으로 나가버렸어. 이 볼은 그냥 쳐야 됩니다. 이 볼은 운이에요, 운. 이 볼은 맞고 난 다음에 얘를 튕겨 나가도 자기가 선 그곳에 그냥 있어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이 볼도 그냥 마지막 종, 그러니까 제자리로 갖다 놓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프로치 전에 원위치라고? 아, 이건 원위치로 갖다 놔 그냥? 아, 그래요? 원위치래요. 원위치. 아, 진짜 골프 룰이 너무 헷갈려요. 아니, 그러니까 원위치가 맞으면 굳이 이렇게 찾아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원위치가 맞아요? 원위치? 다 원위치라네. 그러면은 저기 누구야? 알았어. 원위치. 그럼 다시 알았어. 모두 바꿀게. 알았어요. 알았다고. 알았다고 진짜. 알카엔 안 하면 되잖아. 자꾸 나한테 혈액형 물어보잖아. 나한테 혈액형이 중요하잖아. 내가 내 혈액형 A형이든 B형이든 O형이든 AB형이든 다 중요하지 않다고. 나한테는 난 소형이라고. 소형.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건 소형이라고. 왜? 골프장 갈 때 앞차는 돼요. 뒷차는 중요. 난 나만 소형이야. 시골길 지나가는데 방지턱도 엄청 많은데 뒤에서 자꾸 열라 밀어대. 열라 밟어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래도 회원들 차를 난 안 타고 가고 싶어. 나 편하게 가고 싶거든. 회원님들이 날 데리러 온대. 아주 좋은 차로 데리러 온대. 근데 나 타고 싶지 않아. 왜 안 타고 싶은지 알아? 나 편하게 가려고. 근데 내가 편하게 가면 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 그래서 천천히 가는 건데 뒤에서 자꾸 밀어대. 리얼리트, 너 지금 놀고 싶어서 그렇지. 지금 딱 보니까 놀고 싶어. 그지? 지금 공부하자니까. 요즘 딱 지금 들어오신 분들 다 공부 안 하게 생겼네. 그지? 지금 공부하자니까 지금 재미없는 거잖아. 캘리포니아. 여기는 캘리포니아입니다. 제목이 뭐지? 클럽 고르는 방법 좀 가르쳐줘요. 아이언. 어제 스크린 칠 때 7번 헤드 날라감. 비싸면 좋아요? 체형을 맞추는 거예요? 7번 헤드가 날아간군요. 야옹몽몽아. 월월월월. 궤도가 지금 안 나오네요. 스윙 플레인이 안 나오니까 그 스윙이 지나가는 자리를 내가 자꾸 팔이나 손으로 밀어치려고 하면은 당연히 헤드의 안쪽에 맞으니까 생크가 많이 날 거고, 생크를 계속 때리다 보면은 이 대가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얼마나 아프겠어. 목을 계속 치는데 어떻게 되겠냐고. 스윙 플레인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으로 계속 그 플레인을 벗어나서 밀어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쪽에서 궤도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자꾸 몸을 변형시켜서 팔로 뭔가 궤도를 만들고 인사이드 아웃으로 자꾸 뭐 팔자를 그려서 일부러 내려올. 아니 몸통이 돌면 당연히 팔은 따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아니고 오래돼서. 아연이 오래돼서. 내 돈 주고 처음 살 건데 샵 가면 좀 비싼 것만 추천하는데. 아연 세트 100% 미사일 사. 미사일. 그리고 왜 180이냐면 어쨌든 일본 브랜드는 미즈노 앤드 또 뭐 있냐 투어스테이지 그리고 또 뭐 있냐 홈마 그리고 미국 브랜드 뭐가 있냐 캘러웨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미국 브랜드가 테일러메이드도 미국에 있고 그 다음에 뭐냐 일본께 있을 거야. 근데 걔네들이 일단은 직수입이면 어떻겠대. 믿을 수가 없잖아.
내가 진짜 사람을 그렇게 해줘야 돼? 어? 아니, 그리고 내가 프로한테 뭐 이렇게 해서, 와, 소개비로 뭐 중간에 뭐 내가 이거 이제 좀 10만 원이든 뭐 이렇게 해주면 안 돼? 어, 5만 원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돼? 나 대신 알아봐 주는데 좀? 나 대신 알아봐 주면 좀한 5만 원 좀 팁 주고, 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랬다가라. 아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괜찮나요? 우리나라도 잘 만들어요.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취미 활동으로 치시는 분들은 막 그런 뭐지 이렇게 장비 이런 거 잘 바꾸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면은 장님 이거는 제가 본래 목소리로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원님들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쓰는 거는 그냥 뭐 타이틀리스트 예전에 썼던 거 쓰고요. 그다음에 뭐 잭시온에 뭐 많이들 추천을 하시긴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뭐 재밌겠냐고 방송이 그러면 자, 리얼리스님 56789번 아이언 길이가 똑같은 도깨비 추천이. 아, 그거 한번 페북에서 본 적은 있어요. 왜냐면 5번, 6번부터 길이가 길어짐으로써 내가 스윙에 있을 때 너무 그 힘을 길이 때문에 그러면은 7번 아이언과 똑같은 길이지만 로프트 각도를 세워서 뭐 치는 거는 편하고 뭐 각은 세워져 있으니까 더 멀리 나가고. 자, 고수님들은 잭시오 어때요? 근데 양화멍멍아, 지금 야옹멍멍이 나랑 동갑이잖아. 난 잭시오 아니라고 생각해. 야옹멍멍아, 지금 너가 잭시오를 치는 건 아니라 생각해. 야옹멍멍아, 내가 보니까 너 야구장도 잘 다니는 것 같더라. 야옹멍멍아, 야구장을 잘 다니니까 야구를 조금 친다는 거잖아. 야옹멍멍아, 그러면은 잭시오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 미사일 사용. 자, 윤준홍님, 효자손 비슷한 거 목둘레에 있는 거죠. 자, 리얼레스 잭시오 많이 쓰시는 거 보니 좋겠죠. 양화멍멍이, 나보고는 국산 쓰레더니 전부 영화. 양화멍멍아, 내 얘기 좀 잘 들어봐. 양화멍멍아, 지금 일단 야옹이 멍멍이 클럽이 있어 없어? 예. 골프채 이름이 미사일이에요. 잠깐만, 저는요, 저는 업체예요. 나는 업체잖아요. 나는 조금 더 싸거든. 뭐 우리 형님들이 만약에 미사일 쌀 것 같으면 나한테 크레임 걸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여기 뭐지? 근데 사실 나는 업체 가니까 나도 조금 그러고 있잖아요. 만약에 미사일에서 괜찮은 클럽 나오면은 왜냐면 계속 문자는 와요. 문자는 많이 와요. 엄청 싸요. 그래서 엄청 싸. 그런데 클럽이 안 좋냐? 너는 클럽 괜찮아요. 클럽 괜찮아요. 진짜 좋아요. 너는 그런데 약간 인터넷보다는 뭐 옷을 살 때도 조금 그냥 입어보고 사는 편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제 뭐 가끔씩 골프샵을 지났어. 근데 거기가 완전 할인가 때려요.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막 인터넷으로 더 쌀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거를 고르기가, 그러니까 정말 알뜰살뜰 쇼핑 방법도 있겠지, 본인들의 노하우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왜 네이버에서 최저가 때리면 쭉 나오잖아요, 최저가가. 근데 그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품이 그렇게 나오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으로 가는 게 더 많은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쳐보고 상담해보고 얘기해보고 그리고 와서 인터넷을 찾는 게 아니라 거기서. 왜냐면 시간 낭비. 뭐 시간 낭비. 지금은 그 샤프트가 너무 무거워서 피팅했어요. 피팅. 뱀인 줄 알았어. 뱀. 무서워. 뱀인 줄 알았어. 뱀인 줄 알았어. 아, 진짜. 자,
연습장 프로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엠맥스 20 요거랑 퍼터 오디세이, 뒤에 뿔 달린 거, 드라이버, 핑, 요렇게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진작에 요자도 빼라. 그니까. 나 지금 깜짝 놀랐어. 구석에 처박혀 있는 MX20, 미즈노죠, MX20. 그러니까 미즈노는, 일단,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 형님들 있잖아. 제가 피팅을 하면서 들은 얘기예요. 헤드의 생김새에 따라 회원님들이 내가 편안한 헤드가 있잖아요, 어찌될건. 근데 샤프트만 바꿔도 괜찮아요. 헤드는 그대로 놓고 샤프트만 피팅을 받아도 되고, 근데 그 금액이 내가 기성체를 사는 클럽보다 이게 좀 그때 저렴하긴 하지만, 샤프트가 많이 좀 괜찮은 샤프트는 한 1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한 12만원? 계산기. 12 곱하기 샤프트 바꾸면은, 아니, 그립도 바꾸는 거야. 그러면 네? 5만원까지 친다고 해봐요. 5, 6, 7, 8, 9만원, 72만원. 그러면 한 81만원 나오네. 근데 15만원짜리 샤프트도 있거든요. 아, 이게 한 135 되는구나. 강도와 무게는 다르지만, 강도에 의해, 무게에 의해, 비거리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무거우면 손이 아파요. 왜냐하면 내가 몸 자체가 무겁다고, 버겁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힘이 들어가냐면, 손에 아기 힘도 많이 들어가지만 이건 이미 심리적으로 오는 거라서 내가 그게 버겁다는 걸 알거든, 몸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그 필요 없는 힘까지. 다현님 감사합니다. 왜? 다현님 뭐라 했는데 왜 다현님한테만 감사하대? 아, 처음에, 프로가 준 골프백 핑크색 들고 다님. 뭔 F킬라를 자꾸 뿌려도 목이 있어요. 진짜, 배부르지. 그라파이트 요즘 잘 나온다면서요? 잘 나와요. 참, 야옹아, 뭐. 나도 지금 대답했는데, 넌 왜 다현이한테만 고맙다고 그냥? 난 신경도 안 쓰냐. 그래. 둘이 얘기하고 있어. 김국진 어떻게 생각해? 그게 뭔 말이야? 김국진님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요. 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죠. 이 긴장 없죠. 그대 말이면 모든 다 따뜻했었죠. 말인도 자, 그 다음이죠. 자, 미스 미스터의 필요. 그 다음에 김동률 가겠습니다.